고요. 전화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하자마자 연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정보 보고 있을까요?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 잠깐 갔다 와 볼게요. 오늘도 뭐 시장 대응하시느라 약간 지치신 분들 네 많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해가지고 질문 많이 주고 계세요. 뭐 신규 진입도 문의를 주고 계시고 한데요. 전화 연결 받아보고 네 계속해서 게시판 더 챙겨 드릴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연결되셨네요. 네, 주문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선생님? 태광이요. 태광,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800원에 20% 샀는데요. 아, 종목을 듣자마자 감이 좋았는데, 요즘 잘 올라오더라고요, 선생님, 태광. 네, 수익권이신데, 네, 어떤 점 고민하고 계세요? 이게 목표가가 얼마인가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네, 얼마나 보세요? 선생님은 얼마 정도 가시면 팔고 싶으세요? 그럼 15,000원 갈란가 싶었어요. 15,000원. 그 정도 희망하시는 가격대에 신고가가 오늘 또 났습니다. 14,200원에 장중 찍었고 여기서 조금만 더 힘내면 15,000원 갈것 같은데 그때 파실 수 있으실까요? 김영우 전문가님? 일단 태광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에 또딱잘 맞는 그런 이제 종목을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태광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화학, 그다음에 뭐 플랜트, 그다음에 뭐 조선에 사용되는 이러한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제 이제 주로 만들고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LNG 하면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죠. 지금 계속해서 이 LNG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면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LNG 선으로 이제 대체해서 운반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LNG에 대한 부분은 수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태광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량이 올해부터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만 봤을 때두배 이상 좀 크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좀걸 맞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어찌됐든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수익권에 이제 도달을 해 계신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나 기술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태광이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매물 고점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목표가를 15,000원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딱 일단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전 고점 부근이 15,000원 근처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15,000원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일단 다음 목표가는 15,000원 근처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드리도록 할게요. 15,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15,000원 근처 구간에서 이 계속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LNG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15,000원 구간 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15,000원 구간이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 구간이 혹시나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고 다음 이제 이전 매물대가 15,000원 근처 구간이니까 그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 아니면 뚫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이두 가지 방향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수익 극대화 충분히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수익 챙길까 말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파신 게 다행이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목표가 좀 많이 잡아주셨으니까 수익 많이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태가 요즘에 추세 잘 나고 있는 종목인데, 더 불어날 것 같아가지고 계좌 든든하실 것 같아요.